코리아 넘버원 유튜버 채널 웰컴 투 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옵니다. 바깥에 차량을 세워놨는데 눈이 이렇게 그라스를 덮어버렸습니다. 한참을 주차하고 나면은 내린 눈이 얼어버립니다. 눈 얼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는 와이퍼를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다가 급한 마음에 따뜻한 물로 프론트 그라스나 리어 그라스에 뿌려버리게 되면 그라스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어있는 프론트 그라스를 지금처럼 성에적에 그렇지 않으면 주걱으로 긁었을 때 키스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예열을 하셔야 됩니다. 예열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론트 그라스에 히터를 집중시키는 방법과 그렇지 않으면 차량의 전체를 예열을 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효과는 비슷합니다. 예열을 하는 시간은 최소 5분 정도는 하셔야만이 얼어있던 눈이 얼음이 녹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라스를 와이퍼로 깨끗하게 닦으시면은 운전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고 얼어있던 얼음이 프론트 그라스나 리어 그라스에 전혀 기스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겨울철 그라스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급한 마음에 따뜻한 물이나 성에 제거용 도구로 그라스를 절대로 긁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예열을 해서 얼어있던 얼음이 다 녹고 나서 와이퍼를 작동하시면은 그라스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